안녕하세요. 오늘 워크숍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주요 입법 과제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일정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3개 세션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일정표를 받으셔서 아실 테고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회복, 고용, 고향,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의 길, 여기에 대해서 세 분의 발제가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 이호선 정책실장의 문재인 정부 성과 및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고요.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의 의미와 과제, 마지막으로 서극경 더 가능연구소 대표의 문재인 정부 한국민주주의 역사적 시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후 일정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의총에서 했어야 되는데 네, 오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션 2에서는 2021년 정기국회 대응 전략 시간에 한병도 원내 수석부 대표의 정기국회 운영 방안, 박완주 정책위 의장의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 맹성규 예결위 간사의 2022년 예산안 심사 방향 발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상임위별로 군인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요 현안들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프로그램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 2020년 정기국회이기도 하고 또 3기 민주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들 이제 앉으신 것 같으니까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외투나 네, 불편하신 것들 좀 편안하게 입고 계셔도 됩니다. 정면의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은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자리를 좀 노리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애국가지청과 문명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도부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 그리고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애쓰고 계십니다. 송영길 당대표님 모시고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25일 의총이어 다시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D-195일째 되는 8월 26일입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마지막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워크숍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자랑스러운 여섯 분의 우리 민주당의 예비 후보님들께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내년 3월 9일 출범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는 21대 국회와 한 2년 2개월을 함께 동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통령과 정부가 서더라도 절대 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국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후보님들 인사 말씀을 통해 격려를 해주시고 우리 원팀 민주당의 기운을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저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서 그동안 아프간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관이나 코이카나 병원, PRT 사업에 협력했던
우리 아프간인들, 엔지니어들, 통역사들, 비서들 이런 총 가족을 포함한 427명을 수송하게 한 작전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되어 왔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엠바고를 잘 지켜주셔가지고 차분하게 준비가 돼서 427명 중 본인들이 의사를 이제 가지 않겠다, 3국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을 빼고 391명 거의 전원을 성공적으로 다 탑승시켜서 공중급유기 한 대와 수송기 두 대로 지금 나눠서 오고 있습니다. 아마 공중급유기가 제일 먼저 도착할 것 같은데 오늘 오후쯤에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 미러클이라는 작전으로 아마 기적같은 일을 벌인 국방부 외교부 노력에 감사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G7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실상 G8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웅크타트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을 받는 국격 상승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국격에 걸맞게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일했던 우리 아프간의 동료들을 책임을 지고 데려온 모습을 통해 우리 국민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무사히 이분들이 잘 도착해서 적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와 코로나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의 확충 그리고 새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제도적 계획을 하는데 정기국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지혜를 모으는 워크숍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기국회 준비가 원내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하는데요. 정기국회를 들어가실 원내사령탑 윤호중 대표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이 바쁘신 경선 운동 일정 가운데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내주신 이 대선 후보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기국회 운영과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만 먼저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 뿌듯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높아진 국격,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프간의 우리 협력자들을 400명 가까이 저희 비행기로 수용을 하게 되는 우리 입국을 시키는 이런 일이 있는데요. 사실 뭐 우리가 G8이라고 그러지만 G7 국가들도 이 정도의 이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600명을 수송하겠다고 갔다가 60명 정도 싣고 돌아온 일이 있었고요. 아직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0명 정도를 도피시키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하고 있지만 아직 수송을 못한 상태입니다. G8이 아니라 저희는 G7 이전에 국가의 그런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뿌듯한 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오늘 워크숍 통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저는 이번 정기국회가 코로나를 지혜롭게 또 신속하게 극복하는 그런 국난 극복의 국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이런 책임을 다하는 국회, 또 더 든든한 입법, 더 따뜻한 입법, 또 더 두터운 예산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를 이 구현하고 또 마지막으로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시도하는 이런 미래 도약의 국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3기 민주당 정부를 잘 마무리하고 4기 민주당 정부를 준비하는 그런 이 중요한 정기국회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은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억가식으로 정권 심판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국민의 삶과 내일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진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치열하게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보여드림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정말 믿음직한 여당의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워크숍에는 특별한 다섯 분이 와 계십니다. 자리에서 잠깐 한번 다섯 분 좀 일어나서 인사를 한번 할까요? 이재명 후보님, 정세균 후보님, 이낙연 후보님, 네, 그리고 박용진 후보님, 추미애 후보님.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뒤돌아서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협제 친구로 김두관 후보께서는 네, 지금 집에 계시는데요. 오늘 인사 말씀은 영상으로 대체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 앞으로 모셔서 말씀을 좀 청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3분 정도밖에 시간을 못 드리는 점 죄송스럽습니다. 기호 순대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 청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리는 제가 처음 와보는 장소 같습니다. 매우 낯선데요. 먼저 이제 민생개혁 입법에 정말 매진하고 계시는 그리고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시는 우리 송영길 대표님 그리고 윤호중 대표님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 나라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는 정권을 재창출하고 또 정권 재창출을 넘어서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될 더 유능하고 더 희망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책무가 놓여 있습니다. 그 책무에 저도 일조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경쟁하시는 우리 정세균 후보님 또 이낙연 후보님 그리고 박용진 후보님, 또 추미애 후보님, 지금 자리에는 함께 못하시지만 우리 김두관 후보님을 포함해서 저는 모든 분들이 지금 당장 우리 국가 경영을 맡겨도 다 훌륭하게 수행하실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팀 정신을 잊지 않고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팀 승리를 위해서 저는 팀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당의 지휘하에, 당의 기치 아래 정권 재창출과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두관 후보님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송영길 대표님, 윤호중 원내대표님, 그리고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기호 2번 김두관입니다. 마땅히 제가 현장에 참석해야 할 자리인데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을 정기국회를 대비한 이번 국회의원 워크샵은 주요 입법 과제들과 예산안 심사 방향뿐만 아니라 4기 민주정부 수립과 관련된 정책, 어제 비전이 함께 논의되는 자리로 저도 멀리서나마 온라인으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오늘 중요하게 논의되는 주제가 아닐지라도 대한민국의 재구조화에 대한 인식을 한 번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유리병이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압력을 높여 물을 넣는다면 유리병이 깨지는 게 상식입니다. 자치 분권은 물론 유행적인 국가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관해서 사회적 약자를 못얻는 민주당의 정신과 정책 철학을 분명히 하는 과감한 접근과 분명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정신이자 존립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국회도 간섭 쪽을 위하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나 부처 의견에 기대지 않고 의원이 중심되어 주체적으로 입법을 하고 바꾸어 나가는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국회의 권위를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신 당 지도부에 특별히 감사드리며 저도 경선 후보 모두 치열한 정책 경쟁을 통해 힘있는 국가 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기 민주정부 창출과 가업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이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빨리 사업 중인을 마치고 나오셔야 될 텐데요. 집에 저렇게 전문 스튜디오까지 갖추고 계시고 실제로 본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3번 정세균 후보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을 앞둔 정기국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분발을 기대합니다. 저는 존경받는 나라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고자 경선에 출마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후위기입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악당국가에서 이제는 기후위기 선도국가로 가야 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은 BTS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군대 같은 것을 창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남북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교황 방북이 예정되어 있고 아마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올림픽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첫 해에 남북 문제의 확실한 돌파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제로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을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외교 문제입니다. 아프간 사태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 질서의 재편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외교적인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입법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이제 통법부의 시대를 진정으로 마감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무장관제를 신설해서 국회 내에 정무장관실을 두고 정무차관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입법부의 국가 경영 능력을 확실히 제고하는 그런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정 협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당정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정부와 당이 진짜로 함께 당정 협의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당이 집권하는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의 공통 공약도 당이 정리를 하고 당이 경선 관리도 제대로 잘해서 진짜 대선에 승리하는 멋진 당, 그리고 당이 항상 중심에서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현안입니다. 언론개혁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길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언론개혁은 무엇이 되겠냐? 저는 흠집없는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뽑았을 때
가장 강력한 언론 개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흠집 없는 대통령 후보를 뽑아서 이번에야말로 언론 개혁, 검찰 개혁, 그리고 미진한 개혁들을 확실하게 성공시키는 그런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장세윤 후보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이어서 기호 4번 이낙연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일 의정활동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송영길 대표님,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사실상 대선 전의 한 중요한 부분을 맞는 그런 정기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기국회도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개혁 완수입니다. 검찰개혁, 우리가 6월에 기소수사 분리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가졌었는데 그 목표가 지체됐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넘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언론개혁법은 큰 고비를 넘었습니다. 국민들께 설명드리면서 언론 피해 구제의 역사적인 새로운 출발이 되는 이번 언론개혁법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당 지도부에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추진했던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제안했던 토지공개념 3법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균형발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훨씬 더 대담한 진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 소위를 통과함으로써 청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균형발전을 위한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경제 부흥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연내에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이후의 경제 부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는 고용과 회복 출발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만 그 경제 부흥 그리고 산업에서의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산업의 지능 이런 계획이 올 정기국회에 나왔으면 좋겠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됐으면 합니다. 우리는 본선에서 이겨야 되고 4기 민주정부를 그냥 출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민주정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적합한 후보가 저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본선 승리, 4기 민주정부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님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 5번 박영재 후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당 지도부 또 원내 지도부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아 진짜 힘 팽기네 하고 주저앉고 싶고 힘들어 할 때마다 따뜻한 격려, 응원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역 방문할 때마다 정말 많은 배려들 해주시고 계셔서 당원들에게 진보의 미래,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배려가 박용진이 이야기하는 유능한 진보의 길을 우리 당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유심히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튼튼한 안보, 그리고 실력 있는 경제와 민생에서의 능력, 그리고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의 확대, 이렇게 유능한 진보의 길을 가는데 앞장서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의총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서요. 현안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는 여러 차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법의 취지에 100% 동의를 합니다. 처리 과정에서 많은 의원, 동료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서 우리 사회 제4의 권력이라고까지 지칭되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과 권한에 비해서 견제도, 비판도 혹은 책임도 잘 지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과 권한에 비해 비례하는 책임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교각사루에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삐뚤어진 소뿔 바로 잡으려다가 소 잡을 경우가 있죠. 언론의 횡포와 무책임을 바로 잡으려다가 언론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과 세력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의 기능을 축소시켜서는 안 될 겁니다. 개혁을 위한 제도가 우리 사회의 개혁을 가로막는 개혁의 부메랑 효과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의도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법과 제도의 개정 효과가 전혀 딴판으로 흐르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봤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우리의 취지와 다르게 언론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작지만 소중한 우리의 언론들, 진보 매체들이 더 큰 부담과 역할의 위축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적 경험으로 유치원 3법 할 때나 또 거대재벌 총수들과 맞설 때 당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작은 진실의 퍼즐 하나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퍼즐 하나를 쥐고 전체 그림을 맞춰나가기 시작하는 일에 용감한 기자들,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언론의 결단이 없었으면 그 일들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만 아마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 활동하시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선을 앞두고 우리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독선 프레임에 갇히지 않았으면 하는 걱정입니다. 저는 독선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국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재배정 등을 결정한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당내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큰 결심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 강행이 우리가 벗어나려고 했던 독선의 프레임에 또다시 갇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불리한 지연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는 시속게임인 것 같습니다. 내가 힘껏 상대를 눌렀다, 이겼다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나는 땅에 내려와 있고 상대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정치도 비슷합니다. 시소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물어붙이면 이기는 줄 알지만 결과적으로 손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당에서 오히려 우리가 강행 처리하기를 부추기고 바라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지도부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혜로운 논의를 계속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길에 유능한 진보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6번 추미애 후보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저도 이 자리가 오랜만이고요. 우리는 반드시 다음 대선을 이겨야 하고 그 승리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5년 전 촛불 광장에서 촛불 국민과 함께한 당대표로서 문재인 정부 5년간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은 당이 이어받아서 완수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걸 지금 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마지막 국회에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개혁과 민생을 분리했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것들이 민생에 집중할 때 민생과 거리가 먼 주제이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이미 김대중 정부, 이현 노무현 정부 치열하게 다뤘던 주제였고요. 그것은 바로 독점과 권력 카르텔, 그것을 타파하고 기득권 구조를 깨서 민생을 제대로 다루겠다. 그래서 개혁이 곧 민생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경험이 이 정기국회,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정기국회에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내고 치열했을 때 국민들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고 대선도 이길 수 있었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IMF 와중에 사실은 부패 정경유착이 IMF를 초래한 주범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안 된 것이 바로 IMF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기국회뿐만 아니라 예결위까지 저는 오늘날 그 LCT로 유명한 다대만득지구 특혜 비리를 해서 정경유착의 주범이었던 이영복을 시간 있을 때마다 귀에 있을 때마다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서 자료를 찾고 국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정경유착의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그때 언론이 많이 주목을 해주었고 또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대선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이 반평화 세력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적대적 공생을 하려는 그 세력의 보수 수구적인 그런 여론 편향이 심했습니다. 그때 철의 실크로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반드시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돼야 된다를 전국을 다니면서 역설을 했습니다. 또 그때 우리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촛불 광장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했을 때 그것을 촉발시킨 것 역시 여러분께서 문체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안민석 의원 계시죠? 정유라 입시 부정을 밝혀내고 그것을 주제로 해서 그때부터 이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까지 연결해내는 치열한 여러분들의 노고가 없었더라면 촛불광장도 그렇게 촉매제가 없었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가장 치열하고 뜨겁게 민생과 개혁을 열심히 해주실 때 역시 그것이 기대를 모으고 우리가 대선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회대개혁을 일찌감치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사회대개혁을 정의로운 대전환으로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5년은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물려준 가장 나쁜 것, 다음 세대에 가장 나쁜 것 첫 번째가 양극화 불평등입니다.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저는 일찌감치 토지정의를 세우겠다. 그래서 불로소득에 의존하는 이런 잘못된 경제를 혁파하겠다 해서 지대개혁을 일찌감치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이미 우리가 분단을 평화적 제도로 전환시키지 못한 결과 이 다음 세대에게 분단 구조를 물려주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행전, 신냉전이 오고 있는데 군행전마저도 떠안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신세대 평화론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가 종속적으로 양자택일을 강요당할 것이 아니라 남북이 함께 다음 세대를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어내면서 우리도 앞서 나가는 선도 국가가 되고자 해서 신세대 평화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후정의 역시 우리가 헌법을 고친다면 기본권으로 명시해서 이 기후위기에 사회적 약자가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대전환이 바로 기후정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저는 또한 네 번째 공약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루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리드러시라고 해서 디지털 문해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디지털 세상에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직업을 얻고 자기의 생활을 제대로 인간답게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혁신을
늦기 전에 과감히 혁신하고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더블 복지 국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집중 복지를 통해서 복지를 좀 더 두텁게 하는,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정부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회대개혁의 한 단편이고 그 기본 정신은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그런 논리를 벗어나서 이념적으로 편가르기 그런 논리가 아니라 모두를 포용하는, 성장과 분배를 다 포용하는 바로 정의로운 대전환의 정신과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 추미애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고루 경험한 저 추미애가 추미애 정부를 이런 철학을 개성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가을 정기국회 성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미애 잠깐만 서울시고요. 그냥 분에게 아쉬우니까 저희 부모님들을 다 앞으로 잠깐 모시고 인사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들 나오시죠. 네. 부모님들 하루하루 일정들이 굉장히 힘드실 텐데, 네. 아, 대표님 두 분도 같이 좀 모시겠습니다. 네. 힘내시라고 우리와 같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 대표님들, 네, 두 분 서 계시고 같이 손을 좀 맞잡고, 네, 맞잡고 할 때마다, 네, 한번 힘차게 들어 올려주시죠. 네, 다시 민주정부 상충지에 서 계시는 우리 여섯 분의 후보의 의원님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